할 수 있지. 교수님 보고 계신가요? 잘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틴 TV 시청자 여러분. 크레용 식당의 MC 강소윤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는 다양한 입시에 관한 주제와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오늘은 어떤 손님이 오셨을지 궁금하시죠? 이제 저희와 함께 따라와 보세요. 어서오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 네. 여기가 그렇게 맛집이라가지고. 아, 여기 맛집이죠. 아, 네. 저희 크레용 식당 첫 손님이신데. 아, 영광입니다. 아유,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찾아와주셔서. 아, 네. 근데 제가 좀 어색한 게 싫어서 반말을 할까 하는데. 아, 약간 욕쟁이 할 말이 컨셉.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 욕쟁이 할 말이 컨셉이죠. 네, 반말 하셔도 돼요. 그러면 반말을 같이 할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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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네. 좋다. 아, 좋다. 정말 특이한 식당이네. 어, 완전 특이하지. 자, 크레용 식당 첫 손님인데 자기소개 잠깐만 부탁해요. 식당인데 자기소개. 아, 자기소개. 되게 특이한 식당이구나. 왜냐면 좀 특별한 식당인 거. 아, 나는 한양대학교 스포츠 산업학과에 2014년도 입학한 이동진이라고 해요. 아유, 14학번 화석. 안녕하세요. 화석까지는 아니고. 아유, 화석님이십니다. 요즘 동년배들 다 14학번이야. 스포츠 산업학과가 우리나라에 한 두세 개밖에 없어. 이게 미국에서 어느 학교에 있는지 알아? 미국에서 들어온 거라 가지고 우리 것도 2007년에 생겼거든. 우리 학교, 한양대학교랑 뭐 상명대학교랑 또 뭐 다른 학교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미국에서 들어온 거라서 2007년에 처음 생겼어. 이제 12년 됐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밖에 안 됐어. 그래서 되게 아직 많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게 작아. 그렇지만 그래도 앞으로 우리나라 스포츠도 커질 거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학과라고 할 수 있지. 교수님 보고 계신가요? 잘 봐주세요. 네. 네. 잘 봐주세요. 네. 잘 봐주세요. 이과를 선택했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축구 보는 거 되게 좋아했고 그래가지고 나는 어렸을 때부터 스포츠 캐스터가 되는 게 꿈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스포츠로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야. 미디어도 물론 좋지만. 그래서 내가 찾아보다가 스포츠 산업학과라는 과를 알게 됐어. 근데 더 좋은 거는 내가 수학을 진짜 못하고. 근데 우리 과는 수학 반영 비율이 되게 낮아. 오, 좋다. 그래서 아, 좋다. 내 약점을 이렇게 최대한 약하게 하면서도 입학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엄청난 매력이었어. 아, 나도 스포자였거든. 아, 그래? 아, 나는 못하겠더라고. 아, 스포자 여러분 힘내세요. 파이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들어갔잖아. 물론 14년도 약 6년 전. 5년 전이야. 5년 전인가? 그래. 2019년이구나. 5년 전. 5년 전에 들어갔는데 과에 처음 들어갔을 때 로망과 현실 이런 거 있잖아. 아, 맞지. 그런 거에 대한 약간 괴리감 같은 거 없었어? 아, 맨 처음에는 보통 우리 과에 오는 사람들이 에이전트를 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뭔지 알지? 막 이렇게 그러고서 아, 오늘 계약 잘 해냈어. 이런 거 하고. 멋있지, 멋있지. 좀 그런 거를 많이 꿈꿨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는 에이전트가 되려면 로스쿨을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에이전트가 되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그런 로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다 이제 그냥 대기업 입사로 꿈이 바뀌었고 그래도 뭐 여전히 뭐 구단 임플란트나 뭐 마케팅 팀 이런 데서는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지. 그리고 오빠처럼 그리고 나처럼 이렇게 캐스터를 준비하는 사람도 꽤 많고 스포츠랑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각기 각층의 선배들이 진출해 있어. 좋다. 엄청 좋지. 재밌겠다. 근데 공부하는 거 진짜 재밌고 교수님도 다 좋으시고 교수님 보고 계시죠? 특별히 이 학과만의 뭐 수업 이런 거 있을까? 수업? 일단 우리 과는 되게 특이한 게 스포츠 디자인, 뭐 스포츠 뭐 애널리틱스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막 스포츠 디자인은 뭐냐면 포토샵 같은 걸 하는 거야. 그래서 뭐 구단 로고를 제작한다던가 뭐 어떤 그런 전반적인 진짜 뭐래 되게 특이하지 않아? 보통 일반 학과인데도 미대생이나 할 법한 뭐 포토샵이나 뭐 영상 제작 이런 수업을 받고 또 애널리틱스라는 수업은 SPSS라는 그 모델 그 컴퓨터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 그런 것도 공부를 하고 되게 실습이 들어간 수업이 되게 많아. 그리고 막 고양시랑 같이 협약을 해가지고 뭐 고양시 뭐 스포츠 발전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컨퍼런스를 한다던가 실제로 진짜 어떤 강의실 안에서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좀 실무자들이랑 좀 호흡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 그 한양대학교 스포츠 산업학과에는 혹시 과제 많은 편이야? 과제는 솔직히 엄청 많은 편은 아니야. 근데 좀 안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될까 뭐냐면 우리 과가 미국에서 들어온 과고 아직 한국에 많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교재가 다 영어야. 교재가 다 영어라서 한국어 교재가 없어서 무조건 영어로 뭐 자료를 찾고 영어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막 어쩔 수 없이 영어로 교수님들이 가르치죠 많이. 그래서
영어를 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과제 같은 거를 할 때 과제 양이 많지 않은데 전부 다 영어를 찾아야 되고 또 그거를 레포트를 쓸 때는 내가 한국어로 바꿨어야 되잖아. 그런 과정이 좀 어려워. 그리고 막 한국어로 된 논문이나 뭐 자료를 찾기가 좀 힘들거든. 그치. 근데 과제 양 자체는 그렇게 많은 편 아니야. 그건 좋네. 그건 좋지. 혹시 팀플이랑 팀플 아니면 개인 과제 이런 거 많잖아. 그치. 팀플 많은 편이야? 아 이게 문과는 어쩔 수가 없는 게 팀플이 거의 다야 수업에. 팀플이 없는 수업이 거의 없을 만큼 팀플이 엄청 많고 또 우리가 뭐 아무래도 마케팅이나 사회학 쪽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발표를 해야 될 일이 많잖아. 그래서 발표 비중이 엄청 높아. 그러면 혼자서 공부하는 스타일의 친구들한테는 추천? 비추천? 혼자서 공부하는 스타일의 친구들한테는 좀 힘들 수도 있지. 근데 뭐 발표를 하는 경험이나 뭐 그런 거는 뭐 발표를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어차피 누구나 뭐 사회에 가면 발표 능력이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그때 대학생 때 많이 하다 보면은 좀 적응이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맞아. 그리고 막 그리고 발표 실력이 모자라 가지고 뭐 질타를 한다거나 뭐 성적을 못 봤다거나 뭐 이런 일이 없어. 그냥 내용. 교수님들이 교수님들이 발표를 되게 중요시하는 거지. 아 근데 너무 배고픈데 여기 뭐 식당이라더니 왜 음식이 안 나와? 아 기다려봐. 지금 딱 준비가 됐다고. 아 진짜? 아 너무 배고파. 음식 들어와 주세요. 짠. 오, 만두다. 진짜 만두야. 그런 거야. 만두야. 혹시 만두에 대해서 뭔가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 아 어떻게 알고 만두를 또 준비했어? 우리는 다 그런 거를 파악을 하고 있지. 아 내가 고등학교 때 나는 공부를 맨날 밤 늦게까지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서 집에 들어오면 보통 한 밤 12시 정도였어. 근데 맨날 그때까지 부모님이 안 주무시고 날 기다렸거든. 그래서 부모님이 내가 오면은 항상 만두를 해주셨어. 올드보이처럼. 그치 그치. 네, 고3 생활을 버틸 수 있게 해준 거지. 그럼. 만두가.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드세요 먼저. 네. 아 뜨거워. 뜨거워요? 그러면은 아 뜨거워. 저는 천천히 먹을게요. 나온 지 얼마 안 됐나? 그러니까, 와, 맞아. 방금 했나 봐. 방금 만들었다니까. 마치 전자레인지에서 나온 듯한 그런 따뜻함이야. 아 진짜 이 만두를 먹으면서 내가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대학 가서 내 대학을 오면 모두 이루리라 이런 생각을 했어. 아 진짜 얘 먹으니까 고등학교 때가 생각나. 아 진짜? 맨날 집에 무거운 책가방 딱 들고 아 맞아. 부모님이 나 배고프다고 간식 해주시면 맨날 만두 드셨거든. 근데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아 진짜? 우리 아빠가 내가 아주 늦게까지 했거든. 새벽 2시까지 독서실에 있고 이랬거든. 그러면 항상 아빠가 독서실 앞까지 데리러 왔어. 데리러 오시면 내가 배고프다고 찡찡대면 항상 편의점 같은 데 가가지고 라면 같이 아빠랑 먹던가. 아 진짜? 아니면 뭐 만두 같은 거 돌려서 먹고 이랬었거든. 그래서 이거 보니까 또 나도 우리 아빠가 생각이 나네. 아빠한테 잘해야겠어. 진짜? 우리 아빠한테 다들 잘합시다. 그러니까 아빠는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되는데 나 때문에 안 자고 기다린 거잖아. 그러니까. 나도 요즘에도 이렇게 밤늦게 나는 이렇게 놀다가 집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가끔 고등학생들이 밤늦게 막 편의점에서 막 라면, 만두, 막 핫바 이런 거 먹는 걸 본단 말이야. 그럼 나도 진짜 내 고등학교 때가 생각나면서 되게 안쓰럽고 뭐라도 하나 사주고 싶어. 물론 진짜 사주진 않지. 고등학교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하잖아. 입시 준비 어떻게 했어? 아, 나는 일단 고등학교가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였거든. 그래서 되게 내신 따기가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나는 또 하기 싫은 공부는 엄청 하기 싫어하는 스타일이라서 과학, 막 수학 이런 과목들은 내가 내신 등급이 진짜 낮았어. 특히 과학은 내가 8등급으로 졸업했고 일본어 이런 것도 8등급. 그리고 내 내신 평균이 한 5.5야. 선택과 집중을 했구나. 그래서 나는 일찌감치 깨달았지. 아, 내 내신으로는 안 되겠다. 정시가 답이다. 딱 떠올랐지. 그래서 난 정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어. 그냥 뭐 학교 기말 중간 기말 시간에도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에도 나는 내신 공부를 거의 안 하고 그냥 수능 공부만 계속했어. 계속하고 나는 우리 학교 그리고 나는 학교에서 11시까지 무조건 나와서 야자를 다 했어. 아 근데 그거 알아? 요즘엔 야자 없는 학교도 엄청 많대. 아 진짜? 근데 야자를 안 하면 공부를 안 하는데. 왜냐면 나는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맨날 점심시간 전까지는 비몽사몽이었어. 맨날 점심시간 전까지는 계속 엎드려있지. 고등학생들한테 그렇게 좋은 교훈 아닌 좋은 교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러면 수능 공부 안 힘들었어? 아, 수능 공부 근데 진짜 힘들어. 진짜 힘든 게 이게 모의고사를 치면은 모의고사 점수가 내 수능 점수가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에 일희일비할 수가 없어. 시험 점수가 뭐 잘 나오든 못 나오든 나는 멘탈 잡고 그날에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또 어답 정리하고 그냥 수능 공부하기 진짜 많이 힘들었어. 뭔가 정해진 게 없으니까 그냥 수능 날까지 매일매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됐던 거야. 정시만 있으니까. 맞아. 수시 지원 하나도 안 했던 거야? 수시 지원을 하긴 했지. 하긴 했는데 깔끔하게 다 떨었어. 나는 정시 아니고 수시로 갔거든. 대학교를. 그래서 정시 공부하는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야. 맞아.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물론 수시 준비하는 친구들도 많이 힘들지만 정시 준비하는 친구들은 한 시험에 목숨을 건 것처럼 열심히 하니까 그런 거 보면서 안쓰럽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들 보면 더 우리 때보다 더 열심히 하더라고. 맞아. 그래서 정말 안쓰럽기도 하고 항상 응원해주고 싶더라고. 그리고 우리 고등학교가 되게 경쟁의식이 심한 고등학교였어. 그래서 진짜 무슨 막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모의고사를 치잖아. 그러면은 교무실 옆 복도에 성적이 1등부터 다 붙어. 와. 누가 뭐 국어가 몇 점이고 누가 수학이 몇 점이고 영어 몇 점이고 이게 다 붙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이제 내 친구들도 내 점수를 다 보고 뭐 막 내가 짝사랑하던 막 여자애도 내 점수를 보고 뭐 매점 아줌마도 내 점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게 부담이 되는 거야. 어린 나이에.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우리 고등학교에서는 모의고사 성적순으로 자리를 배치했어. 그래서 자리만 봐도 얘가 몇 등이 잘하는 거야. 그게 너무 잔인하잖아 고등학생 앞에. 그래서 나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 그렇겠네. 왜냐면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랑 그런 식으로 경쟁을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스트레스를 푸는 게 어쨌든 고3 생활의 유일한 낙인데 친구들을 계속 경쟁자처럼 생각을 해야 되고 계속 그 친구랑 뭔가 내가 뭐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그런 강박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맞아.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겠다. 대단하다. 그것을 뚫고 정시를 봐서 한양대학교 스포츠 산업학과에 들어갔다는 게 진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지금의 이 멘탈만 절대 불가능한 거 아니야? 지금은 학점이 어떤지 어쨌든 그건 묻지 말아야 그런 거 안 물어보는 게 예의지. 그렇지. 그러면 입시 준비를 하면서 생겨난 꿀팁 같은 거 있을까? 일단 내가 내 경험으로 느꼈을 때는 정시 올인은 진짜 미친 짓이야. 그거는 내가 어떻게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대부분이 실패. 왜냐면 이게 수능 전날이 되면 너무너무 불안해. 진짜 아직 한참 어린 친구들인데 진짜 너무너무 불안해서 나는 수능 전날에 진짜 잠을 못 자고 막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야.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막 진짜 계속 입을 막 잡고 겨우겨우 잤어. 그리고 막 수능 점심을 먹고 수능 당일날도 점심을 먹고 점심을 다 토했어. 왜냐면 나는 그 시험을 못 보면 1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1년 뒤에도 내가 잘 볼 자신이 없는 거야. 왜냐면은 뭐 그 당일날 컨디션으로 막 좌지우지 되는 게 크니까. 맞아. 수능은 그렇게 진짜 맞아. 한 방이어서 아, 진짜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리고 근데 또 물론 좋은 점 있지. 이게 한 방이니까 어쩌다가 운 좋게 찍어서 맞추면 뭐 좋은 대학 가는 거야. 물론 열심히 공부해서 그런 결과가 해서. 나왔겠지. 근데 나도 수시였지만 정시 전날에는 정말 많이 떨리더라고. 너무 긴장돼? 맞아. 그래서 점심에 막 전복죽 싸갔었는데 맞아. 죽을 반절도 못 먹고 집에 가져오고 이랬거든. 그때는 진짜 수시 합격 이미 한 친구들이 너무너무 부러워. 맞아. 진짜 마음이 너무 싱숭생숭하고 하여튼 그래서 정시를 올인하는 거는 다른 친구들은 진짜 9번의 기회가 있는데 나는 단 한 번의 시간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은 다른 걸 다 떠나서 멘탈이 너무 힘들어.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정시보다는 어쨌든 수시가 문이 더 넓으니까 수시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당연히 이득이라고 생각해. 그러면 수시와 정시를 같이 공부를 해라 하자. 당연히 같이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 번의 기회가 있는데 굳이 하나에만 매달리는 거는 좀 바보 같은 짓이라고. 네, 이렇게 오늘 크레용 식당의 첫 손님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어떠셨나요?
정말 즐겁게 자신의 대학생활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실 대학생분들 그리고 궁금한 것들이 너무 많은 고등학생분들까지 언제든지 우리 크레용 식당의 문은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언제든 찾아와서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맛있게 만나요. 안녕. 전국에 계신 고등학생 여러분, 진짜 입시 때문에 너무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 왜 세계에서 가장 달리기 빠른 사람이지 않아요?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포기하지 마요. 화이팅! 우빈 씨, 네네네. 오늘 어떠셨어요? 아, 네. 오늘 진짜 저도 고등학생 때 너무 막막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궁금해했는데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런 크레용 식당이 만약에 그때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했던 말들이 뭐 한 명에게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